네, 목요일 밤 원앤 얼리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열어드립니다. 자, 언제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비키라 오픈마이크. 자, 시작부터 지금 열기가 장난 아닙니다. 아, 자, 일단 수능 특집으로 함께하는 오픈마이크. 목요일 밤마다 마이크를 열어드립니다. 자, 골든차일드 장준씨와 AB6IX의 웅이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 분씩,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차일드 장준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AB6IX 웅입니다. 예. 장웅, 장웅, 장웅. 예, 예. 아, 텐션이 남달라요 지금. 아, 목요일 밤 뜨거운 밤. 아, 뜨거운 밤. 네, 그리고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우리. 아, 그쵸. 내일 또. 그니까요. Let's go 평창. 평창, 평창. 캥원도. 네, 네, 내일 평창 또 공연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세 팀이 다 갑니다. 아, 맞아요. 너무 반갑네요. 자, 일단요. 아, 정말 제가 B2B 리더 그리고 큐브 이사로서 감사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분이 민혁 씨가 없을 때 스페셜 DJ를 또 맡아 주셨습니다. 아, 네, 그럼요. 당연한 거죠. 거죠. 그래, 당연한 네. 거죠. 이거는.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이제 뭐 이 정도면 아닙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쵸, 그쵸. 가족 껴주시는 네. 거예요? 아, 싫어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껴주신다면.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사실, 저보다는 또 비키라에 대해서, 아, 더욱더 잘 아시니까. 네. 네. 오늘 두 분만 믿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죠? 아, 밖에서 맘대로 하라 그러셨거든요. 맞아요. 진짜 너네 맘대로 해. 이렇게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컴온, 컴온. 좋습니다. 예. 저는 가만 둘게요. 네, 맘대로. 네네. 해주시고요. 일단 두 분이서 사실 케미가. 아. 딱 봐도 보이는 게. 네네. 지금 부부즈라고 불릴 만큼 절친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그럼요. 엄청 유명하죠. 네. 언제부터 알고 지내신 거죠? 언제냐? 저희가 고2. 고2, 고2. 고2 때부터 이제 알고 지냈었는데. 18살 때부터 지금 26살이니까 네네 8년이죠? 네, 네. 거기가 8년. 8년 맞지? 네. 어떻게 만났죠? 이쪽 회사 제가 연습생.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연습생. 네. 제가 또 이렇게 싹둑 당해가지고. 아, 예.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아유. 근데 이어진 네. 인연이죠. 그쵸, 그쵸. 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일단은요, 두 분이서 또 오늘 함께 했습니다. 네네. 오픈마이크 같이 한다고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있나요? 아, 근데 사실 우리 웅이랑은 너무 많이 보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노래방도 네. 많이 가고. 아, 아니, 사적으로도. 네, 사적으로도 아, 너무 많이 네네. 보고. 그래가지고. 예, 네. 네. 뭐, 그냥, 이랬어요, 그냥. 네, 아, 네. 네. 아, 준이랑요? 그럼 해야죠. 네네네. 아, 네. 예스, 예스. 네. 네. 무조건이죠. 또, 네. 더욱더 편하고 의지도 되고. 아, 그쵸, 그쵸. 아, 네. 아주 네. 좋은 케미. 자, 그리고요, 오늘. 아, 수능이 끝난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오픈 스튜디오의 팬분들도 자, 많이 오셨습니다. 오, 예. 안녕하십니까? 와! 에비는 소리 질러! 자, 골드리스 소리 질러! 예! 컴온! 컴온! 자, 멜로디 소리 질러!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또 보내 주고 계십니다. 아, 네. 같이 일단 한번 읽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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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효민 님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기빨리는데 어떡하죠? 이제 시작인데. 네. 이제 시작입니다. 아, 저도 네. 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네. 자, 다음 최미진 님께서 오늘은 아마도 대환장 파티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고막 미리 챙기세요. 네. 네. 조심해야 돼요. 고미챙. 자, 그러면 서지한 씨 벌써부터 재밌어요. 아유, 아, 뭐가 재밌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이 텐션이 주는 또 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쵸.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이 텐션 또 한번 아. 끝까지 렛츠고 해 봅시다. 네, 이하늘 님께서 오늘 KBS 뒤집어진 아무튼 맞음. 물구나무 서야겠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김채원님께서 아 웅이님 저 화요일에 웅디페이 당첨된 고3 수험생 도토리입니다. 오늘 수험장 가면서 다시 들었던 웅이님의 응원이 정말 힘이 됐어요. 오늘 수능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보고 왔어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키라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채원. 이거 정말 예. 웅디페이 덕분에 오늘 수능 안 맞을 걸 더 맞았다. 그렇죠. 틀릴 걸 덜 틀렸다. 채원아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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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토닥.
자, 오늘 골든차일드 장준씨와 AB6IX의 웅이씨와 함께하는 수능 특집 비키라 오픈마이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주시죠. 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특별한 노래방 비키라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열어드립니다. 저희에게 듣고 싶은 노래 혹은 다같이 떼창하고 싶은 노래들을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장준, 웅이의 두 사람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픈마이크의 하이라이트 미션 노래방,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미션이 담긴 신청곡도 불러드립니다. 문자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케에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오늘 수능 특집이잖아요. 예, 예. 네, 수험표를 인증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오우. 네, 선물엔 어떤 것들이 있죠? 야, 이런 것도 주네요. 네, 달콤달달한 핫초코와 치즈볼 치킨 세트, 그리고 2023년 탁상 달력과 다이어리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요, 바로 이거 뭐야? 장준 웅이의 사인이 담긴 포토카드도 드립니다. 네. 포토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수험표 인증 사진은 문자로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문자번호 #8910으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오픈 스튜디오에 오신 분들 중에 수험생인 분들이 있다면 말머리 오픈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간단한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한 퀴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예. 네. 싱싱 퀴즈! 싱싱! 싱싱! 싱싱 풀어라. 자, 방금 효과음, 여기 효과음이 있었는데, 네네. 나왔네요. 싱싱 풀어라. 그죠. 막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일단 두 분도 이 퀴즈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쵸. 그래도 좀 자신이 있는 것 같네요. K-POP에 사실 자신 있는 사람이 잘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네. 저희 둘 다 완전 자신 있습니다. 네. 아, 네. K-POP의 그 흘러가는 흐름을. 아, 그쵸. 다 파악하고 있는. 네, 그쵸.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네네. 혈액형 네. 검사하면 K 나와요. 아! K형이 이렇게 야, 나와요. K형까지. 네. 네. 아, 대단합니다. 자, 그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자, 오늘 비키라에서 준비한 음원 차트는요. 2021년 11월, 작년 수능이었었던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주간 차트 4위에서 6위 곡입니다. 자, 그럼 먼저 4위. 아. 네. 네,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스트로베리 문 맞죠? 네, 네. 딸기달. 네. 딸기달이 네. 차지했습니다. 자, 요게 블러드문을 표현한 가사가 매력적인 곡이라고 하네요. 아, 블러드문이 뭐죠? 빨간 색깔 달인 것 같은데. 네. 아, 빨간 달. 개기월식. 개기월식은 아니군요. 뭐 그런 느낌인가? 그 약간 잘 모르고가지고 가끔 좀 빨갛거나 미세먼지 많으면 네. 빨간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좀 만화 같은 데서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 아, 딱 나올 때 좀 빨갛잖아. 약간 그럴 때. 아, 오케이. 달이 빨간 날이 있죠. 네, 빨간 날이 있죠.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위입니다. 6위. 아, 붉은색, 아, 푸른색, 그 사이 참 조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아, 숨을 더, 잊어버려 내가 빠른지도, 오! 또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래뿐이야. 야! 아, 자, 이무진의 신호등이 차지를 했습니다. 아, 요건 또,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를 아주 점령했던 곡이고요. 그렇죠. 네, 또 제가 알기로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또 좋아했어요. 맞아요. 떼창. 네. 그렇죠. 네, 떼창을 달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노래였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2021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주간 차트 5위. 5위. 자, 5위는 어떤 거일까요? 오이.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8910, 장문 100원, 담은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크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곡일 것 같나요, 여러분들?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 5위. 신호등이 네. 6위였으면 작년 이맘때 뭐 하고 있었지? 작년 이맘때 와, 너무 어려운데. 감이 안 잡혀요. 아. 진짜로. 일단 저는 이 신호등이랑 스트로베리 문이 네. 1년이나 됐는지 그러니까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 야, 이거 엊그제 나온 거 아니라고?
힌트 좀 주시면 안 돼요? 힌트? 아, 저도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저 같이 아. 맞춰야 돼요. 네. 자, 일단 아 힌트를 지금 제작진 분들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 힌트 갑니다. 남자 그룹이라고 합니다. 남자 그룹. 남자 그룹 5등. 자, 남자 그룹. 남자... 11월에 활동했던 11월에 작년 11월. 그건 그건가 혹시? 5위. 약간 그 MSG 워너비 그 부캐 그리워. 그걸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 1년 됐나? 그거 1년 넘었나? 한 2년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3년 된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자, 두 번째 힌트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밀크? 우유? 우유송이에요? 우유? 자.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밀크. 밀크? 밀크 예전 걸그룹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쵸. 네. 옛날에 밀크. 서현진 선배님이 계셨던 밀크인데. 예, 예. 밀크. 우유. 밀크. 밀크. 우유. 윙크? 밀크. 밀. 아, 좀 그런 느낌으로 밀키트? 가는 거예요? 밀키트? 아, 뭐 이런 힌트는 아니겠죠. 예. 자, 지금 최민지 님께서도 뭐 회정목마도 그때쯤 아니었나? 아, 이렇게 또. 돌아가는 주시고요. 아, 또 좀 읽어주시죠. 강소영님께서 네. MSG 워너비 분들 바라만 본다.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그거고요. 그리고 또 박지영님께서 방탄소년단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방탄소년단. 이거 세 번째 결정적 힌트가 또 왔는데요, 지금. 그러게. 왔네요. 세 번째 힌트. 폭죽. 폭죽. Fireworks. 파이어볼. 폭죽? 폭죽? 잠깐만. 우유 폭죽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폭죽. 기괴. 우유. 기괴. 뭐지? 잠깐만요. 우유 폭죽? 남성 남자 그룹의 폭죽. 남자 그룹의 우유. 우유. 파이어볼. 와, 진짜 진짜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진짜 방탄소년단 선배님 노래인가? 진짜 맞추고 싶다. 저도요. 이거 아닌데 이건. 아, 그 다이너마이트. 에? 아니.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우유. 우유? 우유가 왜 다이너마이트야? 다이너마이트? 우유가 왜? 아, 우유 이게 터트리는 거? 상아. 저 우유 터트리는 거. 우유가 상하면 부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게 막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폭죽. 폭죽? 다이너마이트. 그, 다이너마이트. 붐. 붐. 다이너마이트. 오케이. 다이너마이트. BTS의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네, 네. 자. 오마 맞아. 아! 해냈어. 와, 이거 이어폰 부셨어. 너 이어폰에 밟았어. 이어폰 부셨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진짜 그냥 와, 잠깐만요. 우와, 여러분들. 우와. 아, 이거 찐입니다. 와. 리얼이고요. 진짜. 진짜 맞출 줄 몰랐어요. 아, 우리 지금 이어폰까지. 이어폰을 지금. 밟았어요. 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네네. 아이고, 네. 이어폰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2020년 8월에 나왔던 곡인데요. 오. 야, 이게 작년 수능까지 이렇게 차트에 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노래죠. 자, 이거를 사실 맞추신 분들이 있겠죠? 네, 맞추신 네. 분들. 과연? 자, 지금요, 두 번째 힌트 밀크 있잖아요. 네네. 가사에 밀크가 있다고. 아, 가사에 밀크가. 아, 사실 영어는 약해가지고. 멜로디에 네. 집중을 했었어가지고. 아, 사실은 네. 영어로 된 노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아, 밀크가 있었군요. 아. 자, 당첨자분들은요, 저희가 추첨을 해서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물이 뭐죠? 선물은 바로 코인 노래방 5,000원 이용권. 그렇죠. 코인 노래 5,000원이면 많이 부르지. 그렇죠. 엄청 부르죠. 하루 종일 불러. 하루 종일 불지. 종일까지는 아니. 아, 10곡 정도죠? 네. 그래요? 아, 10곡 정도죠? 그쵸, 그쵸. 지금 오래 걸리니까. 아, 그치, 그치. 아, 그치, 그치, 그치. 아, 그치.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라이브를 들을 시간입니다. 네. 지금 장준 씨가 네네네. 하하를 외쳤어요. 네네네. 왜 외쳤죠? 아마 첫 번째 곡은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해서 하하 외쳤습니다. 그럼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아, 제가 준비한 곡은 바로 지코 선배님의 보이스 앤 걸스라는 곡인데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신나는 분위기 하면은 생각나는 게 요 노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수능 끝난 우리 고3 네네. 보이스 앤 걸스들 다 신나게 노르라는 뜻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라이브를 준비해 주시고요. Yes, yes. 네.
자, 준비하시는 동안 장준 웅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또 응원이나 위로가 받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세세.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세세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수험생을 우대합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수험생분들 수험표 인증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준비됐나요? Yes, yes. Oh, yes. Come on. 그럼 장준씨, 우리 골든차일드 장준씨가 부릅니다. Boys and Girls. 가보자고. Let's go. 가보자고. Let's go. Shout out to Pikira. Hey. 고3 여러분들 수능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Yeah, yeah. Let's go. Let's go. Yeah. Hey. Hey. Let's go. Don't worry about money. No doubt.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아름다운 고3 대접 받아야 해. 아는 고3들 불러 모아. 여기 많고 싸게 성전 애들로만. 여긴 한국이지만 서구적인 느낌 가득하 참 일렉은 절대 안 틀 거야. 흠뻑 가져줘 알콜로 샤워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저 고주망태는 누가 낚아 챌린지. 키는 컸어도 의심은 미성년. 주체 못하는 바람에 주체 fast. Let it. 날 알아봐도 티나게 리액션 하지 말아줘. SNS 목적인 명거도 챙겨서 나가줘. 안목 있는 고3들 want to see my face. 전화기 뒤집자 분위기 좋으니까 진지하는 즉시 귀가. Don't worry about money. No 자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아름다운 여자들 저 맞아. 이 파리에는 대부분이 잘나가니까 섣불림을 잡다간 곧바로 망친 사회. 사양 말고 마셔. 그건 네 인생샷. 아무나 자꾸 사진 박아도 네 인생샷. 아미타스케리 남녀 나눠 착석해. 음탕한 게임하더라도 박에서리 단속해. 해 뜨고 네 화장도 뜨고 나 먼저 자리 뜨기 전까지 계속 뜨고. 다 망가지는 마당에 고산 척은 자제해요. 뜬금없는 일 얘기나 고민 상담은 따로 해요. 사자처 하는 쟤는 무슨 심보. 전화기 뒤집자 분위기 좋으니까 진지하는 즉시 귀가. Don't worry about money. No 자 오빠가 무리할게. Hey.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boy. You are a girl. Girl. I'm a boy, boy. But you are a girl.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아름다운 고3 대접 받아야 해. 자, 고3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예,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인생의 첫 도약에 성공하셨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길. Say hello to my little friend. 개념 다 차있지 실수하지 않게 장부해놨지. 부담 없이 누리면 돼. Let's go. 동물이 밥 먹으러 오자. 오빠가 무리할게. Alright.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boy, you are a girl.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나는 장준, 너는 전웅. 아름다운 고3 대접 받아야 해. Yeah, yeah. Woo. Ba, ba, ba. Say pick it up. Pick it up. Say 광대. 광대. Say 전웅. 전웅. Say 이장준. Hey, hey.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 소리 질러. 아! Yeah. 광고 듣고 올게요. 네, KBS 쿨 FM B2B의 키스터 라디오 스페셜 DJ 서은광이고요. 방금 라이브로 장준 그리고 웅 씨까지 지코 씨의 보이즈앤걸즈를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제 찢었고요. 아! 자, 우리 밖에 팬분들도 같이 즐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와!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예! 예! 다 같이 소리 질러! 이게 함성 소리로 그냥 다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굉장한 무대 뒤로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네.
자, 이제 어떤 시간이 함께하고 있죠, 웅씨? 네, 2부에서는 오픈마이크의 하이라이트, 미션 노래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들 특별한 미션과 함께 보내주세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크레용팝의 빠빠빠를 수능 마친 수험생처럼 신나게 불러주세요. 빅뱅의 붉은 노을을 템포 올려서 불러주세요 등등 어떤 요청사항도 좋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장준 웅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들도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케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부 끝곡 마마무의 딩가딩가 들려드릴게요. 11시에 만나요. 자, KBS 쿨 FM B2B의 키스더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B2B서 은광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누구시죠? 네, 골든차일드 장준! AB6IX 웅입니다. 컴온! 자, 두산 앞으로 도착한 사연들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Yeah. 자, 1033님이 장준이랑 웅이는 둘 다 장난기가 많잖아요. 장난치다가 싸우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싸우면 어떻게 화해해요? 근데 저희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1년 동안 그런가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화해를 해본 적도 없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이게 같이 또 안 살고 맞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네. 또 좋자고 만나면 맞아요, 맞아요. 네, 좋은 일들만 있죠. 네, 맞아요. 네, 좋자고 만나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좋자고. 두 분은 약간 보통 다른 사람과도 잘 안 싸우는 좀 그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닥 네. 다른 사람들이랑도 잘 안 싸우는 네. 잘 맞네. 그쵸 그쵸.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윤현아님께서 준웅이들 커플 네컷 찍어주세요. 오랜만에 만난 여보즈 투샷 많이 남겨주세요. 갓키라 보여주셨네요. 바로 가야죠. 네, 하나 둘 셋. 바로 나와. 하나 둘 셋. 라스트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김소연님께서 또 웅이랑 장준이는 몇 시간 동안 카페에서 수다 떤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둘이 만나면 주로 뭐 해요? 저희요? 아니 뭐 사실 사실 네. 네. 카페도 가고 자주 네네네. 가고 그러지만 사실 주로 만나면은 스케줄 끝나고 이제 밤에나 저녁 네네네. 시간에 만나니까 그쵸. 그때 이제 밥 먹다 보면은 밥 먹다 보면 이제 옆에서 누가 자꾸 쳐다봐요. 아, 네. 그럼 이제 그 친구를 사님 저 친구 한 명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이렇게 한 잔 하고 목도 마르고 이제 네. 그러니까 아, 목 좀 축이고 네. 하죠. 네. 아, 좋아요. 8680님이 오늘 수능 본 에비뉴면서 멜로디 도토리예요. 수능 어허. 끝났더니 해가 져 있어서 되게 몽글몽글했어요. 세 분이 태은아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푹 쉬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자, 다 같이 외쳐볼게요. 네. 하나 둘 셋. 태은아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푹 쉬어. 다들 막 듣다가 이어폰 빼시는 거 아니에요? 아 뭐야? 네. 자, 그다음은요. 네. 그리고 이 제인님께서 수능 드디어 끝났다. 저 이제 뭐 하고 놀까요? 스무 살이 되기 전 뭘 하면 좋을까요? 추천 받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우. 사실 아까 저희 비키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이 수험표 혜택이 대단합니다. 아 맞아, 맞아. 이 수험표로 진짜 쇼핑도 많이 해보시고 놀이공원. 놀이공원도 할인이 되게 많이 되는 맞아.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많이 애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놀이공원은 또 용인의 에버랜드. 그렇죠. 네. 네. 좋아요. 그리고 또 용인의 한국민속촌. 아, 자, 홍보, 역시 네. 용인 총무대사입니다. 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역시 경기도 네. 네. 용인으로 가는 걸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12월 30일, 네네. 31일, 1월 1일 네. B2B 콘서트. 와, 아 이건 가야죠. B2B 콘서트 수원표 할인 되나요? 해주시나요? 해주시나요? 수업표 할인 해주시나요? 그 회사랑 얘기는 해볼게요. 이사님,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얘기는 해볼게요. 네, 자, 아, 일단은요, 웅씨. 네네. 아, 더 남았나요? 아, 더 남았네요. 아, 네네. 자, 더 남았습니다. 아, 자. 아, 김규님께서 둘이 친해서 서로에 대해 잘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친구 이런 점도 있었네 한 거 있었나요? 아, 웅이는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네. 발박수를 칩니다. 진짜인가 본데? 아, 제가 네. 저번에 웅이랑 네. 같이 둘이서 양평으로 여행을 갔어요. 네, 그래서 같이 잠을 잤죠. 한 침대에서 같이 자고. 네. 이런, 제가 잠기가 좀 밝은 편이에요. 근데 아하. 있는데 누가 박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박수를 왜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근데 밑을 보니까 웅이가 뒤꿈치끼리 박수를 이렇게 발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아 뭐죠? 제가 그게 그아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나? 뭐요? 숙취가 심하면 그렇게 그걸 풀어요. 그러니까 발에 혈 같은 게 있잖아. 혈액순환이 있으니까 발에 엎드려서 발박수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렇게 치거든요. 아,
진짜. 아, 그게 좀 도움이 돼요. 아, 뭐 좋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발박수를 친다. 발박수를 친다. 네. 네. 어, 그리고 가연이님께서 세 분이 최근에 샀던 아이템 중에 야 이건 진짜 잘 샀어 한번 써봐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요즘 산 거? 아 요즘? 요즘? 저 같은 경우는 그 립 아 이게 요즘 산 건 아니라 꾸준히 사고 있는 건데 네네. 니땡아라는 그 립 브랜드 제어 있잖아요. 아, 니땡아 립밤 예, 예, 브랜드 예, 예. 그거 체리 맛이 여러분 예, 이 발색도 좋고 사실 아, 저는 립 메이크업은 잘 못하는 편인데 그것만 바르면 입술이 좀 뻘개져가지고 아, 이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요? 네네. 어 하나 필요하긴 한데. 어 그렇죠. 좀 뻘겋게 비비크림 바를 때. 어 그렇죠. 이거 약간, 안 바르면 사실 하얘요. 맞아요. 그쵸? 약간 맞아요. 아픈 사람 같잖아요. 네, 발라줘야 돼요. 네. 어 그 립 말해서 하는 건데 저도 네네. 이번에 립을 샀거든요. 네네. 근데 립 타투라고 아~ 이게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이거 떼면 거, 너 그거 광고 보고 샀지? 어 광고 광고 있어요. SNS 광고요? 네 SNS 광고인데 야, 그거 얘 그거 다 보고 사요 진짜. 아니 나도 저, 그걸로 저, 그 축구 가방 하나 샀어요. 저는 그거 네. 만약 그 광고 없었으면 전 집 샀어요 진짜로. 아, 광고가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아 근데 네. 그게 좋더라고요. 진짜 저희가 또 이제 오케이. 수정 이게 딱 들어오면 수정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진짜 오래가고 네. 막 착색 되진 않나요? 괜찮아요? 어 근데 밤에 되면 또 하얘져요. 아, 그래. 좋네요. 네 저는 이제 또 입이랑 관련된 거 나오니까 저는 그 혀 클리너. 혀 클리너. 아, 혀 클리너 좋죠. 좋죠. 아, 그 회사가 있어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 그 네모난 그거에 막 솔이 이렇게 막 있는 건데 브랜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 네, 그게 있어. 네모난 거에 솔이 이렇게 막 점점점점점 이렇게.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이것도 알아요. 이것도 SNS 광고로 한창 아~ 엄청 했는데 오~ 샀는데 네. 대박이에요. 아 그래요? 혀가 빨개져요. 와 백태 다 잡아야 돼. 다 잡아요. 진짜. 아 이거 아~ 추천합니다. 네. 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토킹 어바웃 진하게 한번 했고요. 자 이제 광고인가요? 네 우리가 느꼈잖아요 광고의 중요성. 네. 네. 광고 듣고 오시죠. 네. 자 B2B의 키스 더 라디오 골든차일드 장준 씨와 AB6IX의 웅이와 수능 특집 비키라 오픈 마이크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앞으로 온 사연 또 하나 볼게요. 자. 네, 1250님이 연말도 다가오고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인데 서로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는 거 어때요? 호호. 덕담. 네. 아, 또 2022년 끝나가는데. 네네네. 또 내년을 향한 덕담. 덕담. 좀 덕담이요? 왜 이렇게 막 꺼려지냐? 그니까요. 뭐, 웅아, 열심히 살고, 그래. 늘 더욱더. 빛나길 바래.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어 좋은데 더 많이 놀러 가고 그러자. 그래. 그래. 준아 너도 건강하고 멋있다. 너는 내년에도 멋있을 거야. 그래. 우리 좋은데 많이 놀러 가자. 그래. 스키 타러 가자. 그치. 아, 그래. 아 스키 타러 가야지. 그치. 스키 타러 가야지. 네. 그리고 광디. 네, 우리 광디. 아, 저한테도 또 아 해주시나요? 아 그쵸 그쵸. 우리 광디 또 네, 뮤지컬에 뮤지컬. 사막도 올르셨고 네네네. 이제 연말에 콘서트도 남으셨는데. 맞아요. 네. 굉장히 목 관리 정말 잘하시고. 네, 다치지 네, 않으시고. 다치지 않으시고. 네. 네네네. 정말 이 이사님다운 네. 면모를 전 세계 K-pop 팬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버시고요. 네,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시고. 돈 많이 버세요. 우리 동생들도 하는 일 다 잘 되시고요. 아, 로또 당첨되시고요. 또 당첨되시고요. 자, 다 같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 다음 라이브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또 웅이 씨죠. 어떤 네. 곡 들려드릴 건가요? 저는 이제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의 불꽃놀이라는 오. 곡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이제 고3 수험생분들이랑 재수생분들이 이제 또 수능을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놀라고 불꽃놀이 가져왔습니다. 컴온. 네. 이 노래, 그리고 또 지금 또 도움을 주신 분이 또 계시다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또 장준이랑 네네네. 같이 예, 네, 한번 그렇죠. 아, 장준 씨가 네. 여의도 불꽃 축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죠. 아, 예.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아, 오늘 뭐 지금 텐션이 장난 아닙니다. 아, 불타는 11시 밤이고요. 자, 우리 밖에 또 많이 또 와 주신 팬분들한테 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네. 어우.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네. 어, 아세요? 어, 그러면요. 저희 2절에서 마이크 열어 드릴 테니까요. 같이 불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네. 같이 불러요. 오케이. 컴온. 우리 2절 때 여의도 불꽃 놀이. 오케이. 렛츠 고. 아, 뭐야? 불꽃 놀이 맞죠? 오케이. 네네. 여의도 불꽃 놀이.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후! 에! 에!
미쳐볼까 오! 진상 좀 부려볼까 에이! Do some crazy Do some crazy Do some crazy Do some crazy 분위기 좀 잡을까 롤러코스터처럼 자카식 떨지 말고 대신 팔과 다리를 떨어 오! 오늘은 실기적으로 나를 위한 이기적인 밤 Night. 먹고 사느라 지친 내가 쉬기 좋은 밤 Bam! 저봐 오늘 밤은 여기서 담아왔던 말들 그 누가 쳐다보던 말과 같은 신경과 소리 질러 오늘 날은 억눌린 감정은 폭탄 통파선에다가 불을 붙여 무의식이 노래하는 리듬에 맞춰서 네 본능이 시키는 대로 축축 오늘 밤에 민폐 좀 끼쳐볼까 완전 진상 떨고개처럼 미쳐볼까 정신 없어진 하늘에 불꽃처럼 피어라 피어라 계속 피어라 피어라 Fireworks again Fireworks again Fireworks again Fireworks Fireworks okay, fireworks okay, fireworks okay, fireworks okay. 심장은 계속 요동쳐. 차는 친구들 다 깨워 모두 같이 밤새워 불꽃놀이를 해볼까 just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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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 달 지날 때까지. 너 노래봐 노래봐 하늘에 보름달이 다 지날 때까지. 너봐 우간 자꾸 밀어두면 내 부모님 컵처럼 다운되면 안 돼.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상태. 오늘 밤에 민폐 좀 끼쳐볼까 완전 진상 떨고개처럼 미쳐볼까 정신없이 터지는 하늘에 불꽃처럼 피어라 피어라 계속 피어라 다같이 Firework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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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잘한다 야 잘해요 밖에 계신 분들 다이나믹 듀오신가요? 와! 얘들아 고생했어요! 뿜뿜 심장은 쿵쿵 쿵쿵 킥드럼은 둥둥 쿵쿵 Let's roll it roll it 차오르는 쏙쏙 아 예 간추죠? 간점 되나요? 간점 돼요? 간점? 간점 안 돼요? 간점 오케이 어, 오늘 밤에 민폐 좀 끼쳐볼까 완전 진상 떨공해처럼 미쳐볼까 정신없이 퍼지는 하늘의 불꽃처럼 피어라 피어라 계속 피어라 피어라 Fireworks again Fireworks again Fireworks again Fireworks again Fireworks again Fireworks again 오늘 밤에 민폐 좀 끼쳐볼까 완전 진상 떨공해처럼 빠지는 하늘에 불 꽃처럼 피어라 피어라 계속 피어라 피어 Fireworks 아아아 남았어 남았어 Fireworks okay Fireworks okay Fireworks okay Fireworks okay Fireworks okay Fireworks okay 언제 끝나와 Fireworks okay Come on. 진짜 끝난 거죠? 진짜, 어, 진짜 끝나 진짜 끝났어요. 와 이거 와. 야 Fireworks Again의 늪이네요. 와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아, 자 불꽃놀이 우리 AB6IX 아. 웅이 씨 아, 피처링 장준 씨 아, 예, 예.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예, 예. 네. 아, 아, 일단 숨 좀 고르, 숨 좀 고르세요. 아, 네네. 예, 일단은 뭐 텐션 미쳤고, 일단 숨 고르시는 동안 제가, 아, 그, 문자 온 거 읽어드릴게요. 자, 고가은님께서 텐션 미침. 아, 진짜 미쳤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아, 허리 아파. 그냥 노래방 온 것처럼. 아. 네, 실제로도 이렇게 놀 것 같아요, 둘이. 어, 실제로도 이럽니다. 더심해요, 더심해요. 더심해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박수진님께서. 둘이 찐 노래방 온 텐션이다. 아, 그렇죠. 비슷합니다. 네, 네 비슷해요. 네, 임유선님께서 나 노래방에서 이런 사람들 본 것 같아. 아, 우리 본 거 아니에요? 저희 맞을 거예요. 우리 맞을 거예요. 맞을 수도 있어. 네, 우리 네. 맞을 거예요. 자, 어, 강정민님께서 웅이 랩이 점점 늘어요. 랩 잘하더라, 너. 아, 그래? 어, 웅이 웬만하면은 랩을 안 해요. 근데, 어, 아, 저 그래요? 어, 잘해요. 아, 아. 포션이 랩 아닌가요? 전 보컬입니다, 보컬. 야. 네. 완전 아. 래퍼인 줄 알았습니다. 아, 감사해요. 네. 자, 0048님이 네. 은광 광디 은광 키키키 광디 키키키 밖에 팬들에게 주, 신호 주는 거 너무 웃겨요. 아, 이거 처음에 아.
쭈뼛쭈뼛 하시더라고요. 아, 스타트를. 너무 어, 아니에요? 아, 아니래, 아니래.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예, 찢었다. 아, 다들, 지금, 다들 락앤롤. 아. 오케이, 컴온. 굉장히 많이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이정현님께서. 네, 여의도 불꽃축제, 크크크, 비키라에서 개최! 아, 그렇죠. 불꽃축제. 네. 아, 뛰어넘었습니다. 네네네. 아, 난리 났습니다. 자, 다음 읽어주시죠. 김선현님께서. 여러분 여기 세 분 모두 내일 평창 가요. 아네 좋은 컨디션은 보장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행사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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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그 공연에 이 텐션도 가져가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좋아요, 그대로. 아. 좋습니다. 왜 또 침 흘려요? 네. 침이 나. 침 막 콧물 다 나와서. 구멍. 네. 네. 오사공사님이 아니 오늘 코너가 노래방이잖아요. 아까 두 분 노래방도 자주 간다고 했었는데 세 분의 요즘 애창곡은 뭔가요? 요즘 애창곡? 네. 아 저는 있어요. 요즘 애창곡. 저는 네. 비오님의 럼미. 럼미. 네, 제가 이거를 그냥 좋아한다 했다. 길 가다가 들었는데 그 멜로디가 너무 꽂혀서 요새 비오님의 럼미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 네. 비오님의 럼미. 네. 홍 씨는요? 저는 이명웅 선배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아~ 웅 중에 웅, 웅 중에 웅이어가지고 아, 또 이게 사랑은 늘 도망가 자주 부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좋아요. 광디는 혹시 네. 있으신가요? 저는 아 요즘에 애창 곡이 없습니다. 아~ 계속 뮤지컬 뭐가 생기네요. 아, 뭐 준비하는 또. 그 공연을 위해서 음악을 또 한창 듣다가 아, 뮤지컬 한창 아, 듣다가 아, 또 지금 또 준비하는 게 또 있어서 그것만 듣고 있습니다. 아, 에이, 자 아무튼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오픈마이크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아 남았네. 아, 남았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깜빡했다. 머리 아파. 자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바로바로 바로 미션 노래방 빠밤. 자, 두 분 앞으로 이제 신청곡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네. 네. 우리 어떻게 많이 뭐가 많이 왔죠? 352님이 네. 트와이스 치얼업 세상 사랑스럽게 세상 에너지 넘치게 불러주세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얼업도 좋죠. 네, 치얼업도 좋죠. 네, 네 각야 거겨님께서 빅뱅의 붉은 노을을 신나서 미쳐버린 사람처럼 불러주세요. 네. 지금처럼. 네. 네. 그리고 각야님이 인피니트의 내꺼하자 내꺼하자고 박력 넘치게 불러주세요. 내꺼하 아차. 좋고요. 네 그리고 6349님께서 2PM의 핸즈업을 수능 끝난 기념으로 스튜디오 붓을 만큼 신나게 텐션 터지게 쭈니 형이가 불러주세요. 와 이 노래가 재밌겠네요. 붓죠 핸즈업 붓죠 핸즈업 푸푸푸푸푸 북쪽 행성 지식인 북쪽 행성 아 좋고요. 8624님이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한 키 올리고 템포 빠르게 해서 떼창으로 불러주세요. 야, 아, 이 노래만 너무 명곡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가 사실 요즘 역주행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음악 방송까지 녹화를 하실 정도로 이게 따다라 따다다다다 거기 아스라이 아스라이 네 아스라이 좋아요. 자 그리고 0082님께서 오늘 신나는 날이니까 아모르 파티 가시죠. 파티에 흠뻑 빠진 사람처럼 불러주세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도 좋다. 아 그렇죠 좋죠. 아모르 파티 좋은데요. 그리고 K1243님이 수능 끝나고 나오는 고3 데리러 온 대학생 오빠처럼 SS501의 암열맨 암열맨 불러주세요. 요게 그 약간 수능 금지곡 아니었나요? 그쵸 그쵸.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따라다다 오늘도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신청곡들이 많은데 너무 좋은 네네. 자, 뭐 마음에 와닿는 곡이 여러분도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딱 보자마자 저랑 웅이가 마음이 통한 곡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 있어요. 네. 지금 마음 그 변함 없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네. 오케이. 네네. 자 뭐죠? 바로 각야 거겨님께서 신청해주신 빅뱅의 붉은 노을. 아, 난 너를 사랑해. 네. 이 세상은 너뿐이야. 네. 네. 신나서 자, 미쳐버린 사람처럼. 네. 네. 이유가 어떻게 되죠? 아, 사실 앞에 불꽃놀이에서 이미 미쳤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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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 그대로 내일 평창까지 이어가려면 네. 중간 점검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허리가 왜 이렇게 아파? 허리가 왜 이렇게 아파? 자, 일단 불꽃놀 우리 오픈 스튜디오 계신 분들도 이 노래 아실까요? 네.
난 너를 사랑해. 좋아 좋아요. 오늘 그 텐션. 오늘 불꽃 축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붉은 노을로 마무리할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뭐 천천히. 네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네. 자, 지금 우리 장준 씨 옷까지 벗어 던지고요. 오케이. 네. 자, 가시죠. 예, yeah, 주고. 자, 야, 처음에 이제 알지. 처음에는 좀 이게 정말 그렇게 가. 아, 기승전결.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Let's go. Let's go! Woo! Yeah, we back again with evil set. Let's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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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Woo! Say, hey, and a big bang, gang. Hey, let's. 그대나 신나요 있잖아요.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고개 숙여 눈물 훔쳐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어떻게 날 남겨두고 떠나가야만 했는지 너만 생각하면 머리 아파. 독하지 독한 술 같아. 슬픈 이게 수명이지만 알아누워 몇 번인지 내리면 또 잠깐 잊어다가도 모레쯤이면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what's okay. 아니 세상 유효한데 돌아오랄 걸 알겠는데 난 너만 기다릴래. 자, let's go.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yeah.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자는데 혹시 그대가 미안해 한다면 내 얼굴 보기 두렵다면 girl 그대 걱정하지 덜덜덜 마. 너라면 힘이 팔팔팔 나 보고 싶은 울러 저 붉은 노을 닮아 Let's go. 후회는 없어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붉게 타주어. Let's go. 해가 뜨거워 해가 지네 눈빛에 슬퍼지네 달이 뜨거워 달이 지네 생활 속에 나 또한 무뎌지네 해가 뜨거워 해가 지네 눈빛에 슬퍼지네 달이 뜨거워 달이 지네 그대 기억 또한 무뎌지네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이 세상은 너뿐이야 여러분들, 아, 지금 저기 오픈 스튜디오에 와 주신 팬분들이 더 힘들어해요. 지금 노래 끝나자마자, 자, 아, 두 분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아, 좋아요. 네, 일단, 자, 일단 실시간 그 문자들 좀 볼게요. 네네. 아, 자, 김현주님 처음부터 신났어. 아, 처음에 뭐 기승전결 얘기하더니 아, 그쵸. 바로 처음부터 기승전 찍었어요. 그쵸. 네. 좋습니다. 네. 최민지님께서 오픈 스튜디오 잘 부른다. 대박. 대박. 와, 대박. 굿잡. 네. 자, 그리고 예슬님께서 아니 바지 내려가. 아 그러니까 아니 저 바지가 왜 이렇게 내려가 뛰는데 바지 잡고 뛰었어요.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김현주님께서 광디도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아 이게 마이크가 열려서 같이 했는데
팬분들 또 소리가 아주 어. 짱짱해가지고 아, 명창이에요. 명창입니다. 명창. 섞여서 나왔습니다. 명도. 자, 다음으로. 네, 그리고 김은하님께서. 누구 하나 쓰러져야 끝나는 방송. 아, 진짜. 네. 오, 진짜. 네. 네. 힘드네요. 7966 님이 저 잠시 밖에 고양이 밥 주러 다녀왔는데 갑자기 비키라 음주 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텐션이 장난 없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한 잔 걸치고 오픈 스튜디오 분들이랑 리허설 해 보신 거 아니냐고요. 아. 아. 건전하게 아 한 잔 그렇죠. 걸치고 했어요. 네. 건전하게 물 먹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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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장난 아니네요. 저도 아. 이제 이런 텐션은 또 처음 느껴봅니다. 두 분이서 아. 이렇게까지 또 텐션을 아. 아. 네, 느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광디 한정입니다, 진짜. 네, 광디 한정. 네. 비키라 광디 한정. 네, 아, 네. 네. 물론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자, 4945님께서 지금 집에서 동생이랑 폴짝폴짝 뛰고 같이 부르고 있어요. 오. 아, 너무너무 신난다. 아, 렛츠고 폴짝. 예. 클래스 딱 클래스. 딱.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네. 또 우현지 님께서 사장님 보너스 10분 더 넣어 주세요.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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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누구세요? 아, 노래방 노래방 지아카 아, 보너스 또 10분 들어오면 알죠 9분 남았을 때 아 1분 남았을 1분 때 1분 남았을 아. 때 아, 내 정신 좀 봐 1분 남았을 때 네, 광디는 뭐 드세요? 그 옛날에는 원래 엄청 긴 노래가 있었 저는 그, 동전아님 리믹스 아 그런 게 있나요? 네 그게 있습니다 굉장히 긴 거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 그, 아 맞아요 어, 그런 거 네. 아, 다 똑같군요 그렇죠 어.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이 좋은 시간 가져봤는데요. 네네네. 오늘 수능 수험표 인증해 주신 분들 중에서 아, 당첨된 분들이 이렇게 네 분이네요. 자, 일단 주 우리 장준 씨와 웅이 씨의 사인 포카 당첨된 네 분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 네 분 사연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네. 6226님이 오늘 수능 본 고3 도토리인데요. 지금도 가채점 하는데 눈물이. 그래도 광디, 장준님, 웅님, 저 잘했죠? 세 분이 수고했다 해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6226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네. 고생했다. 고생했다. 네. 네, 그리고 2029님 네, 골든이스이자 올해 고3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앉아서 있다 보니 발이 퉁퉁 부었어요 또 집에 갈 때 딱 퇴근 시간이라 사람에 치이면서 왔어요 아. 또 이러셨는데 아유 2029님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집 가서 네. 잠깐 벽에다가 다리를 좀 올려놓으시면 네. 그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장준이의 포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064님이 행운하면 네이클로버 클로버하면 초록색이 떠올라서 챙겨간 웅이 포카 덕분에 오늘 수능 무사히 마무리했어요 수능 끝나고 보는 비키라 최고로 행복합니다 와우. 아하. 너도 오늘 수능을 같이 봤구나 그러게 나도 같이 봤네 좋아요. 그러면 웅이 폴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웅이 포카 볼까? 자 다음은 7839님 오늘 수능 봤어요 처음엔 떨렸는데 막상 국어랑 수학 보니까 모의고사 같더라고요 어제 광디의 응원 덕분에 더 힘낼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와, 축하드립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진짜 네, 너무 고생했고요 이분께도 우리 장준웅씨 포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절었어? 저는 일단 포카리 한 잔만 사주시면 안 돼요 지금 왜 이렇게 잘 안 들어와 눈에 자 아 이렇게 네 분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화끈한 시간 네네.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지금 오픈 스튜디오에서 저기서 앵콜 다 들고 계시는데 앵콜을 지금 한 번 더 했다가는 지금 목도 나가고 허리도 나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엉클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돼가지고 네,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쵸, 행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저도 오늘 사실 이렇게 웅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네네네. 기회였던 것 같고 우리 광디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안 할 거예요. 보통 이러면 이제 앵콜 가야죠 하겠는데 아, 두 분 체력이 앵콜 할 거야 너도 해 할게요 아니. 아모르 파티 주세요 아모르 파티 주세요 아모르 파티 괜찮아요? 네 뭐 아모르 파티
모른다며 아까. 아모르 파티. 아 자오가 할래? 자오가? 자오가? 자오가 아, 몰라. 아 몰라? 어. 뭐 아모르 할까? 파티 뭐 아모르 파티 좋죠. 네, 아모르 파티 가죠. 네, 네 저도 파티. 뭐 함께하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파티로. 자, 니들 그러다 죽어. 아 정말. 자 마지막 그러면요. 어, 원래 이제 두 곡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네네. 네, 준비할 시간을. 아. 달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네. 아, 또 수험생분들께 네네. 따뜻한 한마디 마지막으로 아, 네. 부탁드릴게요. 어, 네. 정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진짜 어,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네. 어, 수능 끝났으니까요. 재밌게 놀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좋아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마음 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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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도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이게 시험을 못 봐도 괜찮습니다. 네. 네. 또 그 결과로 인해 또 다른 인생이 또 펼쳐지니까요. 네. 맞아요. 네,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하시고 네. 또 열심히 하시고 늘 달려가는 어, 열심히 달려가는 삶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을 위해 아름 아모르 파트 1절만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1절만 아, 좋습니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좋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고 갈게요. 자, 안녕. 안녕. 빛나는 청춘. 예. 아모르 파티. Let's go. Let's go. 형이 하나 잡으시죠. 하나 잡으세요. 소설 같은 얘기를 세상에 뿌리며 살지 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난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